더 깊이 얘기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.5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 지원금이라는 5조 원을 좀 바꿔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. 가급적인 빠른 시인데 국민들의 이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사실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겁니다. 특히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. 난방비가 오른 것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비 등유, LPG 등 난방용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. 작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한 가스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배 이상이 올랐습니다.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? 여당에 한마디 하겠습니다. 제발 이제 민생과 관련된 또 국가 경제에 관련된 일에 전 정권 탓, 남 탓 그만두십시오. 전 정부 탓을 하면 국민의 고통, 지금 민생의 위기, 또 폭등하는 이런 물가 잡을 수 있습니까?